겨울이 궁금한 곰. 어느 날 길을 가던 비숑이 곰을 만났어요. 비숑은 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.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겨울 동안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 말이에요. 곰은 생각에 잠겼어요. 곧 겨울잠을 자러 가야 하는데 자신이 잠든 겨울 동안 무슨 재미난 일이 펼쳐질지 정말 정말 궁금했지요. 곰이 겨울잠 자는 걸 도우려고 나무 요정 투코니가 왔어요. 투코니는 곰이 자는데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가져왔어요. 나무 요정 투코니는 드디어 쉴 잠이 났어요.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잠들었으니까요. 그런데 곰이 아직 잠들지 않았어요. 난 잠자기 싫어! 투코니는 곰에게 동굴로 돌아가 겨울잠을 자야 한다고 달랬어요. 그러자 곰은 꾀를 하나 냈지요. 동굴이 불편해. 내게 새 집을 지어줘. 너무 폭신폭신해. 너무 딱딱하잖아. 너무 낮아. 이건 너무 높다고. 새로 지은 집들은 모두 곰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. 어떻게 해야 하나 투코니가 고민하는 사이에 곰은 다시 달아났어요. 곰은 우연히 달팽이를 만났어요. 달팽이는 겨울잠 잘 준비를 마쳤지요. 좋은 꿈꿔.